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권역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이 일주일 새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끌어낸 중심엔 이국종 교수가 있는데요.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했던 의사죠. 예. 이 교수가 센터의 인력과 장비난을 호소하자 국민들이 제도적, 인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청원글 게시자는 언제까지 의인에게 희생을 바라는 사회가 돼야 하냐라면서 환자를 눈치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도 사명감을 지킬 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지원을 좀 정부가 확대해라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 반응은 좀 있어요? 네, 이 교수의 외침에 결국 보건복지부가 움직였습니다. 벌써 움직였어요? 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 외상 분야 모두 수가나 급여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잘 됐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실종된 아르헨티나 잠수함 산후안호가 폭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해군은 실종 당일 산후안호와 15일 최후 교신한 뒤 이 수중 음파가 포착됐는데 이게 짧고 격렬한 폭발음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군기지 밖에서 구조 소식만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 가뜩이나 실종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산소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가 커졌는데 폭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진 네. 겁니다. 폭발 원인은 뭐 밝혀졌나요? 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게 배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승조원 가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983년에 건조가 됐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낡고 엉터리인 잠수함을 내보냈다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으흠. 또 폭발음 소식을 알고도 일주일 넘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릇된 희망을 계속 키우게 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진상이 무슨 밝혀져야 되겠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수험표 암거래입니다. 어제 대입 수능이 끝났죠. 이 고생한 수험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험표는 일명 만등 할인권으로도 불립니다. 문화 예술 공연은 물론 성형외과 시술도 할인된 가격 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허. 이게 최대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수험표까지 암거래를 한다? 어떻게 거래가 돼요? 네, 이게 요즘 SNS를 타고 물밑 거래가 활성화된 건데요. 사실 수험표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엔 주로 중고장터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선 글이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당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 메시지가 가능한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1대1 비밀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위법은 아니에요? 이게 수험표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수험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여기 수험표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면 공문서 위조 또 변조죄에 해당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할인 혜택을 노리고 사는 거니까 당연히 사진이나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꿀 수밖에 없죠.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